마인드유의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저기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그룹에서 노래 만들고 있는 호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어그룹에서 노래하는 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브이로그라는 콘텐츠로 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희가 브이로그로는 처음 아마 인사드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얘기를 못 해드렸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사랑받았던 곡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2주 한번 들어볼까? 그게 뭐라 그게 뭐라고 해요? 이게 언제 나왔던 거지? 너의 소식을 듣고 넌 멍하니 있어. 2014년 9월이면 잠깐만 2년 지금 우리가 25살이니까 23살 때 썼던 이게 벌써 2년 반이나 됐네. 2년 밤에 그때 약간 가을이었어. 곡이 안 나와갖고 그 한참 지하철 막 거길 막 지나가고 있었어. 막 사람들 퇴근하는 길에 그때 쓴 곡인데 좀 약간 쌀쌀했던 저녁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듀엣곡이었습니다. 네, 듀엣곡이었는데 사실 곡 쓸 때는 나는 이거는 제이 혼자 불러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 이렇게 불러보시다가 그대로 집에 가셨잖아. 그래서 정말 그래서 부랴부랴 저 혼자 갑자기 또 즉흥으로 하게 됐죠. 이때 그 녹음실에서 우리 그랬잖아. 그 뭐지? 컴프가 너무 들어가갖고 컴프가 뭔지 말씀을 드려야지. 컴프레서라고 갑자기 음악 그러니까 그 녹음을 할 때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뭐 이펙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기타랑 보컬을 받을 때 컴프를 일단 너무 누르고 시작을 해갖고 약간 좀 소리가 좀 약간 좀 먹먹하고 누르는 느낌이 들어갖고 건조해. 나나 제이나 녹음 망했다. 제이도 그때 당시에는 좀 한 프로의 모든 걸 끝내야 되는 약간 그런 한 프로가 먼저 말씀드려야지. 좀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를 되게 있는 척하는 거 되게 있는 척하는 한 것 같은데 한 프로는 한 3시간 반 정도 녹음 제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기타 보컬을 한꺼번에 해야 되겠네. 보컬 한 곡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한 2시간을 기타 녹음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마시고 오면 한 40분이 남는데 그때 김재희가 이제 노래를 불러서 앨범을 내게 됐죠. 또 최근에는 그 케이윈 선배님께서 리메이크를 해주셔서 네, 선배님이랑 동림이 형이 해주셔서 형 맞아? 한 번 뵌 거 같은데 네, 동림이 형이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게 뭐라고 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 고백을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딱 얇고 길게 가는 그런 정서다 보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약하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꾸준히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 곡은 저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서로 되게 좋아했던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 노래가 원래는 OST로 썼다가 사실 이게 허니를 녹음하러 제이가 작업실에 왔는데 얘가 작업실에 자주 안 와갖고 잠깐만 여기서 왜 제가 자주 안 가니까 저는 일산에 살고 이 친구는 아무 연고도 없는 분당에 네, 살고 있어서 분당에서 제가 좀 그때는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라도 하나 시키자 해갖고 급하게 밤에 막 한 뭐 한 30분? 30도 막 이렇게 썼던 곡인데 그렇게 나왔던 곡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래 녹음할 때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진짜 너무 추웠어. 난 그런 기억 안 나. 세상에서 제일 추운 날이었어 진짜로. 12월 12일이야. 맞아 추울 수밖에 없네. 정말 칼바람이 불었던 날로 기억합니다. 이거 제가 원래 가이드로 노래 불렀을 때 여러분들께 꼭 기회가 된다면 이 친구가 한 데모곡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고다이가 노래를 불러도 된다라는 한가의 얘기가 있긴 있었어. 근데 너가 보내준 데모 인터넷에서 풀어? 다음 곡은 저희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봄이와를 저희가 몰라. 할 건데 봄이와 이거 제 목소리예요. 세션 여러분 따라따라따따 이 방금 이 봄이와 얘를 제 목소리를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오해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
불명예스럽네요. 아, 이 노래 저희 콘서트를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저희가 특별한 이제 모션을 취하는데 다 같이 밴드 분들이랑 그 파트가 있어. 공연을 그 파트에서 오시면은 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말하죠. 그 파트에서 한번 보여주자. 내가 3도 5비로 올릴게. 3도 맞아? 손을 잡고 가고 싶어. 이때 이렇게 점프를 약간 뛰는 모션을 했었는데 이게 되게 좋아해주시더라고요. 되게 되게 별거 아닌데 되게 우리도 되게 웃겨가지고 되게 좋았었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이 곡 데모를 보내줄 때 벚꽃 엔딩 이 벚꽃 엔딩을 잇는 봄 노래를 만들겠다고 밀어버릴. 하지만 그냥 뭐 저희들끼리 정말 좋은 추억이 암흑성으로 가라앉지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다음 곡은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지. 짐제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짐제이는 누구야? 김제이. 언제부턴가 얘기 나눌 때 난 걔는 나 이 커버가 좀 마음에 들어. 뭔가 되게 일상적인 그런 커버잖아. 그래 이 노래가 처음으로 제이가 저랑 같이 썼던 곡이에요. 뭐 언제부턴가 이게 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이 돼서 이 노래는 그 사실 저희 그 공연에서 편곡 버전을 따로 들으실 수 있어요. 막 풀밴드 이렇게 타당탕탕 나오면서 하는 곡인데 그렇게 밴드 세션 한 것도 괜찮아.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 나는 되게 부담스러웠지만 근데 팬분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팬분들은 되게 좀 다들 놀랐다고 하고 다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 나 근데 이 노래가 나 제일 좋아. 이 곡을 너가 상상하면서 만든 게 있잖아. 뭐? 아 맞아. 이 노래가 사실 그 곡이 안 나올 때 순천 갈대밭에서 순천만 갈대밭에서 딱 그 해 질 때 노을 질 때 그 갈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흩날리는데 막 이렇게 이러진 않았고 그냥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면은 쓸쓸함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녹음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왜? 이러면서 숨이 차더라고 계속. 마디마디가 너무 긴 노래라서 녹음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노래였어요. 사실 이 노래랑 우연이라도라는 노래랑 겨울밤바다라는 노래가 저희 정규 때 새로 들어가는 수록곡으로 이제 넣었는데 이제 새 곡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타이틀곡을 정하는데 이 친구는 이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생각했고 저는 겨울밤바다라는 노래를 선택했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아무도 선택 안 한 우연이라도를 타이틀곡으로 하자. 그래서 우연이라도가 타이틀곡이 됐었죠. 소울맨 형이 우연이라도는 되게 뭔가 딱 꽂힌다고 했어. 나 근데 그 약간 그걸 좀 믿었었거든. 근데 잘 된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너도 와 노래방 가면 네 노래 안 부르지 않냐? 와. 친구들이 놀린다고 부르는데. 나는 난 안 부르는데 그 가끔 술 먹고 나서 되게 막 레인이 가끔 불러. 근데 레디가 뭔가 그런 게 있어. 그 뭔가 동화 같은 그런 감성. 있어. 여기 가사에 보면 가로수길이라는 다 가사가 있는데 저한테 처음에 보내줬는데 왕십리 너 비가 오던 날에. 그래서 제가 센스 있게 젊은 감성으로 가로수길이라는 가사를 수정을 요청했죠. 이 노래 나올 때 막 비 와야 되는데 안 왔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그날 흐렸어. 그냥 흐리기만 했어. 날씨 예보에는 온다고 했었는데 안 왔어. 들으셨죠? 알바름. 아 네. 참 이 친구 데모로 보내면 저는 수정할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발음이라든지. 레인이 잘 들었고요. 네, 다음으로 저희가 요즘 준비 중인 곡이 있어요. 이번 곡으로는 말해도 되려나? 4월 근데 특별한 그건, 분이 피처링을
소락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도와주실 것 같은데 아직 뭐 편곡 초반밖에 안 나왔는데 잠깐이라도 들려드릴까요? 봄에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너와 같이 보냈던 그 계절.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는 곡인데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 난 내가 울게 될 줄 몰랐어.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그럼 7만 나게 여기까지 여기. 아 나 더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 3월 말에. 4월 말쯤에 새롭게 인사드릴 것 같은데 새로 나오는 곡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브이로그 1편? 1편? 어색한 1편. 잘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합니다. 왜 혼자 있어요? 난 많아. 아니, 나 감사할 거야. 앞으로 더 어색해지는 게 나아질까? 길게 브이로그로 인사를 드릴 건데 네. 저희의 어색함이 없어지는지 같이 지켜봐 주세요. 네, 같이 지켜봐 주세요. 저희 다른 많은 활동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스.